지금부터 이제 중화사관이 과연 우리 역사를 뭐 누천 년 동안 사실은 어떻게 왜곡을 해왔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단군 조선을 기록한 역사서로 제일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뭘까요? 예, 앞에 나온 것처럼 삼국유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본인데요. 이 내용은 뭐잘 아시는 것처럼 위서와 고기를 인용을 해서 위서를 먼저 인용을 했는데요.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한건께서 도읍을 아사다를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셨다. 그 위서는 위나라 때 만들어진 쓴 그런 위서로 알고 있는데요. 이 2000년 전이라는 것은 고구려 때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고구려 때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인용을 합니다. 우리 옛 기록인데요. 고기에 보면 이제 환국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다음에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시니 신시라 도읍, 이제 이 신시는 도읍입니다, 도읍.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단군 안감께서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 왜 옮기냐면 기자가 오니까 이제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백악산 아사달을 이렇게 기억을 잘 해두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면연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1908세를 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환국, 신시, 배달. 신시는 도읍지고요. 배달이 이제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신시 배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6년 뒤에 이승유가 이제 제왕운기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써서 그 왕에게 이제 바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라고 해서 단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단군도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에 원래는 아까는 삼국유사에는 1908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1208년으로 거의 반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기죠, 여기서는. 단기 1028년이 지나고 164년의 공백기 후에 기자가 와서 기자를 이제 주무왕이 봉해했기 때문에 기자가 다시 이제 기자조선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전후조선이라고 해서 전조선은 단군이 다스리고 후조선은 기자가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 역사 관련 사료가 응제시라는 겁니다. 이 응제시는 누가 썼을까요? 권근이 썼습니다. 권근이. 근데 권근이 정상적인 상황에 쓴게 아니고 그 사대주의적인 그런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왕운기처럼 전설을 듣자니 아득한 옛날 단군이 나무 밑에 내리었다네. 임금되어 동쪽 나라 다스렸는데 한 다음에 1000년이 넘었답니다. 그 뒷날 기자에 대해 와서도 함께 조선이라 이름했다. 그러니까 단군 조선과 기자 조선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의 어투를 보면요. 대국을 섬겨 충성을 다했답니다. 국호를 내려주신 황제의 은총. 그러니까 조선과 화령을 놓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는데요. 조선을 이제 낙점을 하죠. 근데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이렇게 황제에게 올릴 때도 단군 조선이 아니고 기자 조선이에요. 기자 조선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내려주신 황제의 은총이라고 하고 삼국유사 제왕운기를 거쳐서 응제시를 이제 쓰고 나서 이 권근이 태종의 명에 의해서 동국사략이라는 것을 이제 집필을 합니다. 누구랑 같이 하냐면 권근, 하륜, 이첨이라고 해서 이세 사람이 주도가 돼서 하는데요. 이 이첨은 삼조선설, 그러니까 단군 기자 위만 이 삼조선설을 어떻게 보면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국사략이 보시면은 단군 기자 위만의 삼조선설을 설정했고 또 사만에 대한 서술은 마한을 기자의 후예로. 이 마한이 왜 기자의 후예가 되냐면 마한 그 위만이 이제 정권을 찬탈을 할때 당시에 우리가 보는 이제 번조선이죠. 당시에 그 준왕이 피하잖아요. 피해서 마한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잠시 동안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한 땅의 주인이 기자의 후예다. 그러니까 준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자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진안이죠. 진안을
단군의 진환이 아니고 진나라의 유망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죠. 신라. 그러니까 신라가 원래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진안의 유민이다라고 나오는데 그 진안을 진나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변안, 가야죠. 가야. 가야를 출자불명으로 서술을 합니다. 굉장히 사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의 왕후가 비야, 천하고 촌스럽다는 이유로 다 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왕, 태후, 태자 등의 그 칭호도, 황제국의 칭호도 제후의 명분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고대의 제천행사, 뭐 불교행사 이런 것들을 다 이단 문화로 이제 척결을 합니다. 그리고 제후의 명분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이제 일일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대모화로 이렇게 역사서를 기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그 기자조선이 이제 정설이 되고 우리가 제후국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이 동국사략을 쓴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이 신지비사를 불태우게 됩니다. 신지비사 아시죠? 서유사인데요. 이 어느 날 이제 그 사관에게 명해서 충주 사고에 있는 서적을 바치게 하는데 거기에 신비집이라는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비집이 바로 신지비사입니다. 그래서 신비집은 펴보지 못하게 하고 봉해서 올려라. 그래서 임금이 그 책을 보고 괴탄하고 불경하다 해서 불사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실 신지비사가 불사라지게 되는데요. 신지비사를 이게 분수하는 사건의 과정이에요. 이게 삼국유사, 고려사, 동국사략 편찬을 하고 신지비사를 이제 불태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종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설을 수설을 하게 됩니다. 다 이제 민간에 가지고 있던 각 이 사처에 갖고 있던 모든 역사서를 다 바치게 합니다. 자,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서 이제 예종 때는 차명에 처한다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다 수설을 한 다음에 뭘 했을까요? 동국 통감을 편찬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사 편수회가 했던 방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펴낸 국사 이외의 다른 역사를 이제 인정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통감을 보면은 기자조선, 마한, 신라로 이어지는 국통을 주류로 정립을 하고요. 사림의 역사 의식이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강상의 명분이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강상의 명분이 뭐냐면 주나라 때의 봉건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경과 대부와 사와 서인이 있어서 이 오복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천자로부터 천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봉건 제도라는 건 천자가 있으면 천자의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제후를 줘서 봉토를 이게 토지를 줘서 거기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 주 무왕이 기자를 책봉을 해서 기자조선을 이렇게 다스리게 한 것처럼 조선도 명태조로부터 이 책봉을 받아서 이제 제후국으로서 이렇게 제후국으로 이제 확고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후국은 쉽게 얘기하면은 천재를 지내질 못해요. 오직 강산에만 이렇게 재를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기우제를 지내려고 해도 천자국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상제님께 이렇게 천재를 지낼 수가 있는데 이 제후국은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상조실록 보면 세조 때도 그렇고 태일신이라고 해서 도교 뭐 그 당시에 이제 도교죠. 태일신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태월천 상원군님이죠. 태일신에게 따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법을 모색을 해서 태일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식으로 편법으로 기우제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사대주의는 이렇게 단군, 기자, 위만 그리고 마한, 신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 왜곡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